시작합시다. 지난주 끝나고 시율링이랑 얘기 좀 했어요? 갔어요 시율링? 시율링 바로 밥 안 먹고 약속 있다고 바로 밥집 갔다가 거의 금방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일어나고 오면서 가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뭔지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해서 답답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어땠어요? 지난주에 봤어요? 혹시? 네, 저는 지금 봤어요.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안 놀랐어요? 지난주에? 놀랐죠. 근데 사실 조금 놀라신 일이 원망스러워가지고 내가? 네. 응? 실림이 나온 거 아니야? 네. 그냥 한 번 더 그냥 그래 같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 예전에 영상 좀 보셨어요? 예전 거요? 도담님, 그러니까 실림이 예전에도 나가려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만두려고 했던 적. 나훈이 몇 번 잡으셨어요? 제가 좀 걱정돼서 실림. 누가 영상 댓글에도 썼더라고. 힘들면 집단 돌아가라고 시위. 아, 다른. 아니, 시청자. 시청자. 아, 또, 뭐, 더 할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계획 정도는 알고 있으면 그래. 그게 걱정되는데 그 끝까지 얘기를 못 들어서 저는 그게 되게 좀 답답하게도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블림은 어땠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저는 막 그 쾅 하고 나서 왔잖아요. 영상 보니까 진짜 좀 옆에 있었으면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수풀님이 시윤님한테 썼던 단어가 처음에 들었어요. 좀 화가 나다가 그 뒷상황을 아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너무했다 싶기도 하는 마음이 있고 수풀님이 걱정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수풀님이요? 걱정됐냐고요? 걱정되진 않았어. 난 스플림이 그러길래 스플림이 걱정됐나 그랬는데 비난하는 거예요 스플림을? 말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아니 근데 뭐 뒤에 상황 보니까 이해는 됐다 그랬잖아요. 옆에 있었으면 무서울 것 같았다며. 스플림은 옆에 있어 바로 앞에 당사자였잖아. 스플림이 앉을 것 같아요. 앉을 무서웠어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셨다. 뭘 앉아? 되게 스플림이 만약에 조그만한 여자분 덩치가 좀 작고 이랬으면 나 작아 전혀 안 작아요. 얼굴이 커서 그렇게 안 돼요. 당근님은 걱정 안 됐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되게 당당하지.
있지? 언제? 저는 오입질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들었을 때 그 시울님이 거기서 되게 화가 난 거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극을 그렇게 해서 줘서 반응을 볼 때까지 그렇게 자극을 하면 상황이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그 상황이 앞에 한 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자극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을 끝까지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궁금한 거예요. 궁금? 어떻게 이렇게 확 당당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지? 네, 전 비난하는 걸로. 저도 비난하는 걸로. 아, 비난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라고? 네. 궁금?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확 당당한 모습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궁금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감정이 어때? 당황스러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상황이 막 뭐라 그래가지고 별로 못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말을 되게 좀 심하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할 수 있지? 그 사람을 그러니까 계속 자극을 줘서 반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반응이 어떻게 뭐 결과적으로 좋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궁금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면 시울님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시울님한테 조금 아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궁금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궁금한 거죠 할 수 있는 게 궁금한 무슨 소리죠? 아 근데 안 무서웠어요 스플링? 지금 노다시님이 얘기하니까 엄청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 그 칠 때 안 무서웠어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내 상담자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자기야 미안해 다른 직업 알아볼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저번에는 맞았다고도 하고 물건도 사과했다고도 하는데 계속 물은 내가 풀었어? 왜 저번에도 상담자 물은 나만 풀었다고 무릎을 꿇었다고요? 네 나무님 무릎 꿇었어 이게 지금 안 돼서 저도 당근님이 얘기하시는 게 형식은 묻는 거고 묻는 마음이라고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난하고 싶은 것도 들려서 아 사실 비난하고 싶어요 이사신님한테도 스플림한테도 약간 좀 비난하고 싶은 마음으로 들려서 아니 궁금하다는 게 궁금한 걸 좀 받아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궁금할 것 같아 아니야 본인은 안 그러잖아 물어보는 마음이 저렇게 좀 하고 싶다 확신에 차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좀 물어보고 그렇게 좀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쵸 비난보다는 그쪽이죠 그렇게 주신 건데 그러니까 꼭 뭐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그냥 본인 삶에서 본인은 되게 걱정이 많잖아요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하진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구나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그렇게 아기 안 하고 또 스플림한테 계속 좀 힘들어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물어봐요 좀 정확하게 나와 돌려도 정리를 잘못해 이런 마음이신 거 아니니까 저도 스플림처럼 좀 확신에 차서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얘기를 잘 못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 만약 그게 아니라 결과가 이게 그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가 얘기할 수 없는데 확실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게 궁금하다 이거죠. 아니면 이쪽이 맞는 거예요? 조금 멈춰야지. 좀 다른 거였는데. 좀 달라. 네. 아니 여기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정은 수플림은 그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했니? 아니면 모르는데도 했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것도 있는데 조금 더 그런 게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 없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막 확 지르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 끝까지 몰아붙이 는 게 그러다가 인생 망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 생각은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막 일단 지르는 것 같으니까. 아 그게 부러워요? 부러워서 감정이? 부러운 쪽에서? 아 부러운 쪽? 아 부럽대요. 나 뭔지 모르겠어. 대답을 해. 대답을 해. 나도 뭔지 모르겠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냐? 차라리 잘라서 여쭤보시면 안 될까요? 확신이 차서 한 얘기냐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질문을 하면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하신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그러니까 스플 아니 시울님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스플님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려고 마음이 있으면 하기 전에 시울님이 되게 막 결과적으로 그냥 나간다고 그걸 박차고 나간다고 아예 안 나온다고 아니 연락이 어떻게 상황이 더 그렇게 되거나 이런 것도 그래서 지정하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악용을 하는 것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확실하지 않다고 아는데 그래서 질문이 뭐야? 오늘 내가 머리가 나쁜가? 여기서 좀 시키는 대로 해봐 난 파랑님 근데 말이 길어진다고 생각했지 아니 파랑님은 끊어서 질문 안 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그러니까. 확신을 차서 물어본 건지 아닌지 일단 그거부터 일단 그거부터 대답을 좀 들어봤으면 그렇게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확신을 차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래 어떻게 그렇게 해요? 확신이 없는데? 아니요 네 어려운 질문이네.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제가 그때 쓴 단어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 시울님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걸까? 시울님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난 단어예요. 별 생각 없진 않았어. 근데 이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도 어떻게 했네. 일단 시울님이 그럴 줄 몰랐어. 나도 그럴 줄 몰랐어. 왜냐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적이 없었고
그랬고요. 그랬죠.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겠다? 정신을 차리게끔 해야겠다. 근데 본인 포커스가 그거잖아요.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냐고.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놔둬? 저 같은 건 놔둬요, 그래. 대화를 좀 하자고.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아, 좀 기다려봐요. 아니 저 눈 죽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왜 생각을 해.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아 딱 떠오르는 마음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야.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그대로는 전하기가 어려워. 난 이해가 돼. 어, 놔둘 수가 없었어. 고민을 많이 했어. 시윤님은 지금까지 어떤 단어에도 움직인 사람이 아니야. 맞아.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뭔지 될까? 보장은 없죠. 야, 보장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냐 이거 봐.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욕하는 거 내가 못하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시윤님을 때릴 순 없지만 욕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해보는 거야 그러면. 물어봐. 그러다 망하면 어떡하냐고. 그게 걱정되는 거잖아. 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오늘. 아니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 네. 이거 물어보니까 어 맞아 이러고 다시 물어보는 거지. 아, 그렇구나 이러다가 어, 또 이거 물어봐 그러면 빨리 맞아, 물어봐 맞아. 빨리 물어봐. 그러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망하면 어떡해요. 괜찮은데 안 괜찮겠지. 어떻게 괜찮겠어. 아니 식구들이 딸린 게 있는데 어. 아까도 막 그래 그냥 한 거야. 근데 그런 거 감수 안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식구들은? 뭐 몸매가 잘 될 것 같아서 이거 아니면? 아니 그건 아니죠. 맞을까 봐. 따로 그러다가 맞을까 봐. 맞아도 이 식구 생각을 왜 해야 돼? 아니 아까 그 얘기 잘 했거든. 자기야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신 나왔냐고. 제가 두려움이 많아서 생각을 자주 야 그걸 물어보라. 안 두렵냐고. 안 두렵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걸 왜 안 두렵냐고 물어보라. 아 왜 안 두렵냐고. 아니 일이 그렇게 되면 두려워.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왜 안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냥 한 거야. 두려울 수도 있죠. 아니 잘 생각해봐. 이거 영상도 찍는데 난 상담자야. 근데 내가 내 남자한테 욕을 해. 그럼 이게 제정신인 상담자로 보이겠냐고. 그러니까. 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해. 나 가만히 있어? 고상한 척? 아니 근데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거야. 그쵸, 알려줘, 나 알려줘. 저도 모르죠. 그니까 내가 알면 내가 그걸 할게. 방법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니까 그동안 술님이 되게 뭐라 했잖아요. 그걸 방법의 문제로 보면은 진짜 술님의 마음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영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냐. 아니 근데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그거 왜 다른 방법이 그 상황에서 있다고 봐요? 난 없다고 보는데 나는 그게 아무 말도 대답 안 하지. 가만히 멍 때리고 있지 보면 거기다 종결 얘기야.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아니 뭐 제가 한번 보고 말싸야 뭐 이러면 스플림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게. 난 그래가지고 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또 스플림이 또 거기 스플림이나 나무님이랑 저기 또 말씀도 주셨잖아요. 또 어떻게 하라 또 이런 얘기도 또 조언도 해주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럼 그 말을 어떻게 해. 그 말은 이런 게 없으면 이런 밑밥이 없으면 그게 머릿속에 그러면 만약 그냥 얘기했다 그럼 이게 지나갔을 텐데 보면 그 사람은 전 그렇게 지나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번 주에 저도 한마디 했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보면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드나요?
아니 저도 평소 형식만 그냥 가지고 그러니까 네. 형식만 욕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무섭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좀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래요 제가 당근님한테. 아니 욕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당근님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한 거 그 욕한 거 가지고 근데 이거 결론적으로 또 다시 또 이 계속 돌리는 거 돌아가고 그럼 또 다른 거 없었을까? 아, 없는 거 같은데 그런데 아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확신이 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당근님은 항상 그 지점에 머무르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그럼 선택하는 거야. 늘 그렇게 살 건지 다르게 살아볼 건지 그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저번 주에 되게 뭐 되게 힘들었는데 많이 한편에 되게 좋은 게 그렇게까지 좀 시울린 마음을 되게 좀 되게 가깝게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처음으로 정말 가깝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란 게 불편한 감정이겠지만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수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도 듣고 그걸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시울님이 이제 좀 듣고 싶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수풀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표현을 했던 건지. 맞고 사실은 걱정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네가 여자친구한테 네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 거니까 네가 지금 다르게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표현했다는 거 어쨌든 그 마음이 전 전해져서 전 되게 좋았거든요. 아 좋지. 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랑님? 지금 여기 여기서 걱정하는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일단은 뭐 저 생각은 확실하지 않더라도 마음 가는 대로 하고 만약에 진짜 막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럼 사실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랬던 건지 하고 충분히 좀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풀 수 있는 상황도 없어진다면? 없어진다면? 그럼 완전히 망했어. 망했어요? 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갖고 저는 수풀님이 그 얘기를 한 게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을 그러면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끝나버릴 텐데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좀 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끝나버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고 후회를 하는 게 저는 그랬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싫어했을 것 같아요. 수풀님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비차님이 수풀님을? 네. 그렇지.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개무시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어차피 인생은 망해. 어차피 죽어. 어떻게 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본인이 무슨 짓을 해도 성공하지 못해 인생은. 그러니까 어차피 망할 거. 알면서도 그게 그 막상 딱 그 상황이 되면 안 망해봐서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더 망해? 뭘 망했어? 유학가서 힘들었던 거 말고. 아, 뭐 그렇게 망한 건 없죠. 사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망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여기는 많이 망하셨거든. 인생에서. 나는 그 과정에 있어. 아, 망하고 있어? 지금 당근님 말한 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확실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지 움직일 수 있어. 왜냐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들면 겁이 나는 거야, 겁이.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계속 예측하고 뭔가 사실, 방법을 계속 찾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엄청 최악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누가 죽는다거나 막 그렇게나 이런 건 사실 없는 걸 알면서도 겁이 나는 잘 안 되는 거죠. 전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싫어서 잘 뭔가 그 상황에서 뭔가 버벅거리는 그 모습이 남들한테 내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어서 잘 안 돼요. 아, 아직 시작을 안 하시죠? 그래 잘하고 싶어서요? 네, 전 좀 항상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잘했어요? 아니요. 진짜. 그래서 잘 못했으면 대충해. 근데 얘기하다 끊겼어. 아, 그 듣기 싫은 거야. 얘기.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 지금 그런 좀 직장도 거기서도 나오고 아
나왔어요? 아니 아니 그 전 직장 전 그 전 이제 직장 나오게 됐고 이러면서 좀 망해가고 있는 더 망해보자 그래 제주도 가자 제주도 가는 게 망하는 거야? 해녀 학교 가자 왜 해녀예요? 어? 그 많은 직종 중에서 물질을 잘하세요? 뭐 수영 못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 수영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직업 다니면서 이제 좀 논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개념적인 것들이 어려워서 좀 더 몸을 쓰는 활동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왜 해녀예요? 그 중에서 왜 해녀였을까? 아니 어둠님이 그런 삶을 좀 동경해 해녀의 삶 그러니까 완전히 해녀의 삶은 아닌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원해서 맞아.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오면 같이 놀고 내가 야 해녀에서 돈 벌어서 게스트하우스 해 희소가치가 있어 남자 해녀 희소가치가 아 희소가치가 이 사람은 기사 봤어 남자인데 놀지라는 거 뭐 젊잖아 얼마나 잘하겠어 마라톤 했었어 맞네 이제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 방법 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뒤져봤던 것 같고 뭐 연애 관련된 것도 연애 한 30권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되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연애가 잘 되고 뭔가 사랑이 잘 되고 이러려고 했는데도 아예 안 됐지 아예 그 30권의 책이 아예 전혀 도움이 안 됐죠 그래서 좀 계속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좀 내려놓고 그냥 뛰어들어서 뭔가 해보고 근데 어렵죠 저도 계속 방법을 찾게 되고 집에 가서 막 또 어떻게 했어야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계속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반복된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걸 지금 멈추려고 하고 그래서 당근님이 말할 때 되게 생각이 잘 안 난다 이런 표현들 방법을 찾는데 이런 표현들이 저랑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갔어요 유식한 말 하나 나왔다. 메비우스 띠. 책 읽은 것 중에 하나 나왔지. 근데 책 많이 읽은 보람인데. 있어 보여. 있어 보였어. 어땠어? 저도 옛날에 약간 그랬. 지금도 그렇게. 근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예전에 막. 왜 살지? 막 이런 생각에 되게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삶에 그게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허무해 다. 그래서 뭐 학교 끝나고 졸업하고 일 다니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뭐 그게 다 그게 끝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허무한 것 같은 거예요. 뭘 해도 뭐 열심히 해서 뭐해? 뭐 그거 별로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재미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차피 허무한 거 어차피 뭐 죽으면 다 끝날 거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면서 좀 인생이 편해지기도 하고 좀 재미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맘대로 살라고 크게 뭐 하늘 무너지고 땅 꺼지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했는데도 또 살면서 또 어렵지 또 어렵지 계속 이 얘기도 사실 있어요? 지난주 얘기나? 응? 지난주? 뭐 지난주 얘기나 이 얘기도 사실 얘기나 저는 저번주에 못 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 페이스북으로 이제 영상 좀 그거 보다가 아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근데 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수다님하고 시우님 봐야겠다 해서 끝나고 와서 시우님은 못 봤지만 전화를 했고 수다님도 뵙고 해서 저는 그래도 종결 때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했어요 하면서 아 그래도 와 오길 잘했다 좀 뿌듯했고 집단이 종결이 돼도 관계는 계속 종결하지 않고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또 하면서 대기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저번 주에 이교현님은 영상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 어땠어요?
되게 답답하다고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그 스플링이 말하실 때 터졌잖아요. 그렇게. 근데 놀래서 그 장면을 계속 돌려봤어요. 아무래도 그 단어가 저는 잘 못 들었어요. 계속 무슨 단어지? 막 무슨 단어인데 그렇게 화가 나지? 책들을 많이 안 읽으시는 거야. 제가 그런 단어 잘 안 나왔어. 나한테 많이 나오는지. 자기 개발서들만 읽으니까 그런 단어들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약간 뜻이 좀. 그 무슨 뜻이에요? 성행이 하다라는 뜻 아니에요? 어? 성행이 하다라는 뜻. 약간 바람 피우거나 뭐 그런 거 맞아. 그래서 몰라서 그렇게 분노하는 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런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인가? 근데 물어보기도 뭐하고 댓글에 쓰기도 뭐하고 검색.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뭐 오이? 뭐 이렇게 생각. 아예 아예 모르는 단어. 그렇다고 이제 못 봤다 하니까 물어보기도 뭐하고 뭐 봐, 그 무슨 단어 봤냐고 뭐, 그러고 뭐 그래서 궁금한데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할 때 그 단어한테. 근데 막 저만 몰랐던 건가요? 아니 여기 당근님도 몰라.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막 치고 하는 거는 어땠어요? 좀 안 놀랬어요? 괜찮았어요? 놀랬죠. 그 자리에 있었으면 되게 놀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냥 뭐 약간 그 마음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약간 5분 전, 뭐 10분 전에 약간 우시면서 얘기했을 때 그 약간 스플린 마음이 그래도 그렇게라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게 들어요. 실루니? 아니 그 스플링. 아 스플링. 그렇게라도 얘기하는 걸 보면서 걱정이 되셨다는 거죠? 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저도 막 눈물이 날까 말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직접 정식적으로 좀 전해줘. 나랑 인터뷰하듯이 전해주죠. 아 되게 멋있었어요. 뭔가 처음에는 그 단어를 몰라서 왜 저러시지? 우리 멋있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왜냐고? 네? 순간 나 그랬다 졸됐다. 되게 표정에서 아, 담담하게 보이지만 속으로 놀라셨겠다고도 그런 생각도 들었고 되게 아 상담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구나 하면서 멋있었어요. 아까 나랑 했던 말이랑 왜 달라? 에? 아까 그때 눈물 이렇게 보는 할 때 좀 마음이 나도 네 마음이 또 저도 뭐 쓰이기도 하고 그냥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닥쳐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애인이 아픈 적도 없었고 뭐 그런 적이 없어서 되게 슬프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하실 얘기들 없으시면 딴 얘기 할까요?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그때 사람으로 바뀌었네. 언제 썼네? 언제 바뀌었지? 부산에 앉아서 썼지. 너가 사람이 그렇게 얼굴 많이 빨리는데 민망하잖아요. 어쨌든 지난주에 그 사랑님이 네. 막 울면서 시울님이 누구에게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좀 본인 이야기 하시면서 내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데 좀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고 되게 좀 진심을 저는 전하는 모습 보면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시울님이 그렇게 좀 들으려고 마음이 변한 건 사랑님이 그렇게 좀 마음을 표현해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되게 좀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스플림한테도 좀 그 단어를 썼을 때는 되게 저도 정말 기분이 안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그 정도로 정말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는 진짜 저는 한편으로 저도 비슷한 마음이니 저는 좀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좀 지금 얘기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판단이 되니까 그냥 뭔가 어떻게든 좀 들리는 방향으로 제 딸에는 좀 노력해서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진심으로 수플님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중에 마음이 좀 전달되는 거 보고 좀 처음에 좀 걱정이 됐다가 이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수플님이 마음이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나중에 어제 지난 회기 때 끝나고 나서 어쨌든 그 걱정하는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아갖고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좀 어땠는지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시현님한테는 좀 사실 어떤 결정을 하던 시현님이랑 여자친구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는 한데 어떤 일이 있든 좀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그리고 예전처럼 좀 똑같이 그냥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다고 이렇게 피하면서 좀 더 상황을 좀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었고, 뭐 시윤님이 아까 그랬다고 했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단 컸고, 슈윤님한테는. 그리고 집단이 끝나고 나서는 되게 그때보다는 끝나고 나서가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 뭐가 두려웠어요? 어? 뭐가 두려웠어요? 아니 이제 영상 보고 사람들이 비날 댓글 달고 이런 집단원들은 뭐라 생각할까? 나는 제정신이었을까? 저 누나심님한테도 좀 미안하고. 뭐가 미안했는데? 어? 아니 일은 내가 버렸는데 이제 누나심이 뒷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시윤님이 들을 수 있는 건 사랑님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 누나심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시윤님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 할 말만 했다면은 시윤님이 사실 그냥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누나심님하고 시윤님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또 다시 앉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또 시윤님도 들어볼 용기가 나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한 거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고 그치 다 같이 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건 좋았어요. 저는 끝나고 나서 그냥 뭐 제가 뭘 했다 이렇게 든 생각보다는 아 시윤님하고 그나마 이렇게 관계가 있고 마음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윤님의 그 자리에 좀 이렇게 머물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진짜 제가 아무도 없었는데 시윤님한테 계속 앞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시윤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좀 좋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수플님이 그렇게 그 얘기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제 시울님이 나중에 저도 한번 껴안았거든요. 그때 고향집에서 껴안았는데 그 좀 마음이 좀 이제 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기 그 원래 그 생각하던 바가 있거든요. 거기 시울님이 있어요. 그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보면 뭐라 그러나 그 생각하는 바가 결국은 그 생각대로 가는데 그래도 이게 남으니까 머릿속에 이게 걸린다고 걸리면 그래도 그 보면 그 걸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보면 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이게 마음인 것 같아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아니 시울님이 변해야 되는데 보면 지금 둘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이러는데 그냥 지금처럼 그냥 하는 방식은 그 방법 써서 안 됐잖아요. 지금 안 됐는데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 수수님이 보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랬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면 뭐 마음은 있었는데 그렇게 애정이 없었나 봐요. 시윤님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한 것 자체가 그래서 제 자신도 자책이 좀 들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손님은 좀 거기 애정이 있어서 보면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고요. 다른 얘기 하실 얘기를 합시다. 제가 해도 돼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계약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6월 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존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돼서 거기? 네, 병원. 아, 진짜. 근데 이번에도 이제 6개월. 아, 아니 근데 한 명 누가 뽑는다고 그랬잖아. 아니었어요? 한 명 뽑는 거는 이미 내정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랑 같은 상황에 그분이 이제 됐고 아 그래도 티오가 나온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거. 그 사람이 있던 티오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자리도 계약직이었는데 그 계약직을 티오가 지나가지고 그 자리를 제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면접 봤을 때 면접 볼 때 저 포함해서 세 명 있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막 그냥 농담 따먹고 막 연예인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그동안 잘 했으니까 내정자였긴 했는데 어쨌든 또 계약이니까 그 이후에도 상황을 봐야 되기도 하고 네, 그냥 말씀 말하고 싶어서 말 그랬습니다. 잘 됐어요. 근데 여행님 표정이 안 밝은데? 알고 있었어. 알고 있기도 하고 또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모르는 거니까 진짜. 근데 이거 계약직도 합산해서 2년인가 3년 되면 정규직 대우받지 않아요? 2년, 그러니까 2년까지 하면은 무기계약으로 넘어가서 병원이 안고 가야 되는데 자동으로 그 전에 자르지 축하해요 축 축하해야 되는데 그 전 사람 1년 11개월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와 이런 거 노동청에 고발 안 되나? 안 돼? 내가 가져가서 근데 아직도 무기계약으로 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법이라 되어 있어요. 회사는 거기 들어가 잖아요. 평어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일단은 딴 데 가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한 달 동안 백수 생활을 해봤는데 그동안 이제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아 고정 수입이 진짜 소중하구나. 그렇지. 느끼면서 일단 11개월까지는 한시름 났다 이 생각이 일단 있고. 너 하 그거 하고 나면 뭐 실업급여 같은 거 나오지 않나? 6개월 이상이면 뭐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가? 몰라. 아. 저는 일하던 회사 다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좀 회사님 마음이 좀 어때요? 저요? 일단 하던 일이니까 뭐 부담은 없는데 그때 면접 보면서 제 사수 있는데 그분이랑 만났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문자가 바로 왔거든요. 신체 검사 받으라고. 근데 막 그분이 막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막 별로 저를 달갑지 않아요. 자기 이제 페이스가 좋은데 왜 또 오냐고 그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돼. 그러게 그럼 마음 조급하겠네. 그럼 뭐 거기 있으면서 계속 딴 데 지금 알아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정규직이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이제 교육 이수하고 이제 8월에 필기 보고 9월에 실기 보는데 난 그때 또 하반기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기도 애매하고. 무슨 자격증이에요? 그 실험동물 자격증. 아,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거기 들어가려고 필수인 거. 좀 취득 예정이라고 말해놓고 그 네. 일정 있다 진행하면 안 돼요? 취득 일정? 그러니까 취득 이제 하고 있다 네. 그 사람들 아예 모르는 사람들 아니니까 네. 시험 보고 있다 근데 정규직은 그게 필수 아예 지원 조건 네 정규직은 어쨌든 그걸 좀 따긴 해야 되네. 네 일단 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반기는 아무래도 좀 못할 것 같고 자격증을 올인 했다가 어제 2월까지는 그분이 그 저 그 자리 대신한 분이 2월까지는 공석이니까 하반 상반기에 한번 안 되면 또 그 일이 진짜 마음에 드나봐요. 마음에 들어요. 일단 몸 쓰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부담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이 영업도 해보고 뭐 다양하게 해봤는데 솔직히 가장 편해요. 몸 쓰는 거라서. 전공이 그쪽 맞아요?
네, 뭐 생명공학이라서 되게 다방면이긴 한데 걱정이 될 것 같아. 나도 지금 이제 10월 말까지가 끝이거든. 끝나고 이제 버려야 되지. 그래서 10월 때까지 계속 뭐 자격증도 뭐 보고 있고 뭐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고 약간 막막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할지 뭘 할지 잡아놨어. 제주도가 널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불안해. 불안해서 말 때마다 해녀 불안해하지 마. 제주도가 널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요. 네. 넓은 가슴으로 널 기다리고 있어. 그런 막막함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 좀 그런 것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어하는 거 그러니까 또 결혼도 생각하고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네. 저는 없어서 뭐 그런 건 걱정은 덜 하는데 네, 예전에는 되게 막연한 그냥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냥 정규직이 될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니까 요새 막 얼마 모아뒀니 이런 돈이면은 뭐 전세해서 어디 동네 가서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전보다는 더 막막해진 회사는 좀 많이 막막할 것 같아요. 결혼 생각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여행님이 좀 표정이 그렇게 밝아보진 않아서 여행님도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일하는지만 딱 정해져 있는 걸 아니까 반갑지도 않은 것 같고 다 힘든 요정을 겪고 결혼을 하는 거구나 생각도 들고 되게 꺼내기 힘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게 괴롭지만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걸 계속 다 까발려지는 거야 이제 그동안 도망다녔던 거 이제 다 까발려지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 얘기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 부모님을 내가 내 입으로 이거 막 이렇게 돈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되게 착잡할 거고 근데 저도 이제 제 부모님들이 원하는 걸 아시니까 그걸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중간 입장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그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런 것도 싫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 예전에 말씀하셔서 그거를 선생님 부모님이? 네 그러니까 안 해준다기보다는 못 해준다고 그래서 예전에 말 나왔던 게 엄마가 누나가 이제 출가하고 나면 부모님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간대요 이 집을 팔고 수원으로 가면은 여행님을 데려와서 사는 게 어떠냐 그런 들어와서 살라고 그런 식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다 네 씨앗 다 먹기 근데 아버님 되게 투자해 놓은 거 있으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투자가 제주도에 땅이 있긴 한데 제주도?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친척들이랑 같이 산 땅이고 제주도 이제 공동이었어 희망하네 팔려면 또 그런 게 있고 같이 팔아야 되는구나 그치 뭐야 파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아니 피해지를 나누면 돼 그래서 부모님 그런 좀 걱정을 얘기했더니 이제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와서 축의금을 자기가 전액 주겠다 그러면 좀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두 분 몇 살 차이 나세요? 한 살 한 살 한 살이요? 네. 여행님은 그 이제 정규직인 거예요? 네네 아 이는 정규직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네.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좀 요즘 많다고 나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서울시가 아닌가 서울시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가서 알아봤으면 좋겠단 마음이고 신혼부부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아, 버팀부부. 네.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들 부모님한테만 사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그럴 수 없고 만약에 그게 너무 우리의 관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면 나는 국가에 손 좀 내밀었으면 좋겠어.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요새 도와주려고도 많이 하니까. 그럼 되게 둘 다 직업이 없어야 되고 아니에요 소득이랑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원 자격이나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냥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냈던 세금 못 빼먹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정말 정확하게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돈을 내가 주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준 만큼 바라게 돼 있어요. 부모님 만약에 1,000,000원 줬어요. 그러면 햇살님 집에서 1,000,000원 줬어요. 그러면 여행비는 1,000,000원어치 해야 돼요. 마음으로든 뭐 그게 시집살이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꼼짝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막 바라는 게 느껴질 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건 사실 생기겠죠. 근데 그걸 내가 다 알면 난 이혼 안 했겠지. 어쨌든 그치만 어쨌든 받으면 안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뭔가 그 근거가 있잖아. 거기까지는 내가 사실 잘 모르겠고 어쨌든 받으면 할 그만큼 해야 돼요. 그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혼하신다니까. 그런 걱정이 되시면 안 받아도 뭔가 바라실 것 같으면 일단 받으세요. 그러네, 이 말이 맞네. 저런 겁니다. 근데 뭐 저희 집도 뭐 이렇게 대놓고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우리 집도 뭐 대주는 거 없는데 왜 자꾸 바라냐.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 그러는데 이제 엄마는 오빠가 결혼할 때 빚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 부모님도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빚을 저희 집은 좀 내봤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출에 대해서. 근데 안 내봤던 집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반응들이. 근데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기를 아 그냥 남자친구 집에서는 안 냈던 가족들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다. 우리가 계속 냈으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게 부담스러운 거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다고 내기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신 것 같다고 했더니 조금 나아지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햇살님 부모님이 노후 준비하시느라고 돈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은 그냥 자기들 노후 그렇죠. 그러면 그거만으로도 좀 편하지 않아요? 알아서 노후를 하신다면 햇살님이 혼자 아들이죠? 네. 그래서 좀 부담이 덜 할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막 노후 준비를 안 해놓으시고 돈을 빌려다가 주시면 그 노후를 본인들이 책임져야잖아요. 나는 오히려 그럼 잘 됐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 그런 건 있으니까 이제 지원을 근데 그러니까 나는 사랑님 말에 조금 동의하는 게 뭐 물론 사랑님 말도 맞을 수 있는데 주신 만큼 바래요. 근데 차라리 안 주시면 그냥 안 받아서 저희가 도움 못 받아서 저희끼리 하느라 힘들었다 죄송하다 도와드릴 수 없다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지. 그거는 또 처음 봐. 그러니까 파랑님 말도 나도 되게 내가 말을 한 나랑 좀 다르잖아요. 근데도 파랑님 말도 사실 맞다고 느껴져요. 네. 어차피 이 사람 관계라는 게 바라게 되고 또 바라게 되고 하니까 뭐 기왕 바라실 건 그럼 내가 받고 바라는 게 낫겠네 뭐 이런 마음도 진짜 솔직히 좀 공감되거든요. 난 햇살님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 뭐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거를 뭐 정확하게 막 말씀 그 뭐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빚이 얼마 있고 막 이런 거는 모르고 지금 집이 하나 있는데 작아고 근데 누나 결혼할 때도 아마 안 해줄 거고 통장 그때 제가 모으기 전에는 엄마가 모아주셨는데 그때도 차를 샀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제가 했고 뭔가 지원 받은 게 사실 대학 등록금도 세 번 내주시고 학자금도 찍어봤어요? 학자금은 아니고 장학금 이제 해서 하고 그래서 지금 아빠가 자영업 하시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좀 힘들다 그러고 엄마 월급은 그 정도 보이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지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을.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거라도 확실히 이제 여행님 불안해하니까 안 받고 내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차라리 햇살님이 부모님 노후 준비 어떻게 되시냐고 제가 어차피 못 받는 거면 저희가 알아서 할 건데 노후가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대화라도 하면 불안감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안 해봤어요? 노후 준비까지는 얘기 안 해봤어요.
그럼 얘기 한번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여행님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거. 좋아, 그렇게 하는 게. 네.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건가요? 그 좀 물어 알아봐. 네, 알아볼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좀 투명하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막 싸울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네. 그래도 서로 좀 더 믿어주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좀 실망할 수는 있는데 아니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원래 실망하는 게 싫어서 기대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근데 그걸 되게 뭐라 했어요. 어떻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기대가 없이 결혼 생각을 하냐. 이쪽은 이런 생각이고 저는 아니 기대해서 뭐해? 실망할 것 같은데 기대할수록 영화 예고편도 안 봐요. 그래서 전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당근님 얘기랑 이렇게 비슷한 것처럼 들리네요. 걱정되는데 그 왜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여행님 말이 그래서 최대한 그냥 바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바라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는 그런 말을 안 하지. 근데 여행님도 좀 솔직하게 불안한 게 있으면 요구를 하고 그래야 뭔가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박연은 걱정만 하니까 이러다 보니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이거 노후 준비 잘 됐냐? 그거는 아니, 그게 아 노후 준비는 아니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게 노후 준비 하시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궁금한 거 있으면 없는 말에 것처럼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빚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도 그 상황을 알고 부모님한테 뭐 설득을 하는지 했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추측만으로 부모님을 하면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니까 햇살님은 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좀 예정님이 기대를 안 한다고 근데 저 자체를 기대 안 한다기보다 뭔가 천성적으로 예전에부터 기대를 하면 실망한다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서 뭔가 그런 기대, 그 결혼 자체를 기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생각 안 한다는 걸로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냥 알고 있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왜 기대 안 하는 거 갖고 기분이 좋아요? 뭐 좋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알아봐야겠다는 그런 게 생겼죠. 저는 좀 햇살님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여쭤봤어요. 아 서운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여행님도 좀 약간 좀 혼자서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런 기대가 있는데 갖고 표현을 해갖고 햇살님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다 갖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아 그래.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해갖고 좀 노는 게 아니라 혼자서 여행님이 의뢰 그냥 아예 얘기도 안 하고 혼자서 이러고만 있는 것 같아서 꺼내지도 않고 그래서 햇살님 입장에서 좀 서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해가 된다고 하시니까 좀 의외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뭐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해요? 아니라고? 두 부부는 위험해. 나도 공감해. 아이 낳고 바로, 바로? 감정적 단절이 예고돼 있는 부부야. 그러니까 저는 여행님이 좀 뭐 우리 그렇더라도 좀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대가 있다라고 해서 듣고 그때도 햇살님이 듣고 그러면서 좀 포기하게 되는 부분은 포기하게 자연스럽게 될 텐데 그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하시니까 여행님도 좀 혼자서 되게 좀 힘들어 보이고 좀 그렇게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할 거를 알고 기대해요. 뭐 아 그냥요? 이쪽 신 말고 햇살님한테.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기대한다고 빨리 집어 이렇게 해야 압박을 좀 느껴서.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병원 들어가겠다고. 거기 안 되면 네 그렇게 해결책을 헤어지고 싶다고 아니 그렇게 압박을 하라고 헤어질 게 아니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런 정도로 스트레스 받고 아니 결혼할까 말까 이 정도까지 나 갔으면은
그건 정말 큰 얘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야, 그거 하기 전에 그 상태가 그렇게 되면 바로 그냥 본인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아. 못 되돌려 그때가 되면 이제. 여행님 마음이. 그래서 기대가 커서 실망이 크니까 실망하지 기대를 안 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차피 실망할 거야. 그거를 알고 그리고 기대를 하라고요. 그래야 햇살님이 영향을 받는다고. 영향이 안 받았나요? 뭐?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애기 나면 정서적으로 그럴 거라고. 근데 정말 수많은 애기 엄마들이 어차피 내가 말해도 이 사람을 안 도와줄 거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안 하고 혼자 다 해요. 그래도 미쳐버리지. 근데 안 도와줄 걸 알아도 그때부터 계속, 이제 잔소리가 시작돼. 계속 요구해야 돼. 그래야 영향을 받아요. 사람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경제적으로도 하지 않아. 이 현실적인 문제가 스케일이 커지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부부들 중에 사이가 뭐 금실이 너무 좋다 이런 건 다 뻥인 거야. 이상한 부부야 그걸. 그런 건 없어 세상에. 부부가 사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얼마나 잘 싸우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지. 잘 푸는 게 아닐까요? 잘 그러니까 싸울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키면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자고 너 죽여버리겠다 싶다고 상대방 부모님 서로 규칙을 정해서 싸우자. 뭐 그게 어떤 암묵적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제 싸울 때 이제 부모님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직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랑 파랑이랑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랑 미워하는 거. 그리고 다른 얘기 합시다. 저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지 그 이렇게 막 티내는 거 있잖아요. 생색내고 티내고 막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파랑이 나 파랑님이 저한테 시율이 말할 수 있게 해줬던 거가 말을 그래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줘서 나 되게 고맙고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냥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어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좀 팍 티내고 막 이렇게 하고 싶 하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조차도 좀 잘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제가 1년을 지금 다니면서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좀 고마운 회사기도 해요. 왜냐면 이혼하고 딱 한 달 지나고 거기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그리고 그때는 직원이 그 사장 두 명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해줬던 회사라서 되게 마음이 그러니까 월급은 적어도 솔직히 일도 바쁘고 월급은 적지만 마음은 안 힘들게 해줘서 되게 고마운 회사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직원이 두 명 더 들어왔고 총 다섯 명이 내근은 다섯 명이고 외근은 1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회사가 점점 커지고 이제 규율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1년 됐으니까 더 일을 많이 해주길 바래요. 그쪽에서 더 잘하길 바라고. 근데 그 요구가 좀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쪽 업계에서 한 최소 5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고 나는 이제 1년 됐는데 5년 차가 볼 때는 얼마나 1년 차가 부족해 보이겠어요. 근데 그만큼 조금 한 3-4년 차가 할 수 있는 양과 스킬을 원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너무 버거운데 내가 버겁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아는 척만 한다는 느낌이에요. 아는 척. 근데 표현은 하셨지. 아니 표현을 내가 제대로 못했던 거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도 꼭꼭 참고 막 어떻게든 책임감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막 해왔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1년 차가 됐으니까 스킬도 많이 늘었고 업무 근데 대신에 업무량도 겁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번 주 딱 금요일 됐는데 정말 일하다가 요번 주에 되게 토할 것 같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현기증이 온다고 욕지기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약간 토할 것 같아, 오바이트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계속 받고 핑 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계속 아팠거든요, 몸도.
그래서 그 표현을 좀 해보지. 그러니까 표현을 못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힘들다는 걸요? 그러니까 티 내줘야 된다?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묵묵히 열심히 잘하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알아서 알아봐 주겠거니.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번 한 주, 저번 주 정말 정말 저 짜서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좀 표현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제 일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우리가 아유 힘들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말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단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나 일부러 힘을 내서 아이고 힘들다 이런 말도 해보고 엄청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던 짓거리를 하려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일도 바쁜데?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색내는 걸 제가 잘 못하고 그거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이걸 계속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또 안 해서 열받고 힘들잖아요. 안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생색낸다고 표현하셨는데 힘든 거를 힘들다고 하는 게 그게 왜 생색인 거예요? 티낸다? 티내는 게? 표현한다. 근데 초창기 멤버인 거잖아요. 네. 그 사람님이 이거 네, 그쵸. 그럼 그 정도로 그 정도 되면 좀 얘기 따로 조용히 그냥 요새 조금 힘들다고 조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해봐야 돼. 그럼 이 직원이 좀 힘들었나 좀 덜하지 않을까. 위치가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요새 일 못한다고 혼나요? 처음으로 저번 두 주 전에 한번 부사장이 나한테 나 때문에 화났대요. 그래서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아팠던 다음 날이어가지고 그때. 눈이 반쯤 이렇게 부어가지고 안 보이는 상태고 팔은 아프고 막 이랬는데 그날 회사에 좀 쉬고 싶었는데 그래도 책임감 갖고 나왔던 날이었는데 평소 하던 업무량보다 반 정도가 안 돼 있어서 나 때문에 자기가 열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나와서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들었어요. 들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그날이 지금 아팠던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야. 1년 열심히 잘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부담감이 크시면 역시 잘하면 계속 잘해야 되는 거 잘해야 되는 거 잘해왔다 이거야. 못하고 여기서 잘해온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너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다 뭐 이런 식이잖아. 그리고 그래서 내가 뒤늦게 가서 말했어요. 아니 나 서운하다. 내가 그날 몸 상태도 안 좋았고 사실 되게 아팠던 날인데 그런 건 생각 안 해주시고 이렇게 말하니까 난 되게 섭섭하다. 근데 약간 반은 이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잘리면 안 되잖아. 잘 다녀요. 잘려도 좋잖아요. 잘려도 되잖아요. 잘려도 돼요? 형은요? 당장은 안 되죠. 당장. 뭐 몇 달, 몇 달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 저도 생색, 그러니까 티 안 내고 주는 대로 다 한 스타일에다가 플러스 더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면 더 시키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페이스 조절해서 상대를 좀, 그러니까 상대라고 하면 좀 뭐한데 사장님 길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느꼈어요. 왜냐면 내가 워낙 잘해놓으면 이게 기본 베이직이 돼버린 거예요. 기대치가 있으면 나한테 항상 이 정도는 요구하니까 아예 그 기대치 확 꺾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직원 한 명 더 뽑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리래요. 근데 내가 그 입사할 때부터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보다 뒤늦게 들어온 대리님이 있는데 그 대리님은 벌써 그 같이 일하는 거 페어 짝꿍이 있어요. 뭐가 잘한 거야? 근데 그 대리님은 일을 잘했어요. 그냥 나보단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기본. 그래도 뽑아줘. 모르겠어. 경력이 그런 뜻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유도리 있게
페이스 조절하는 거. 그래. 일 많이 오면은 그 약간 네. 아 이거는 오늘까지 하고 이거까지는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냥 다 네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랐던 것 같은데 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상사들은. 그거를 조절을 아 이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건 이거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해야지 아 좀 사람들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근데 계속 내내 버리면서 야근하면서 일을 하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키는 사람들은. 아 괜찮구나 더 시킨다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람님이 내 페이스 조절 안 되는 게 힘들어서 그게 제일 커요? 아니면 안 알아주는 게 커요? 어느 게 더 힘든 거예요? 뭐가 제일 커요? 거기에서 하나 더 붙여서 말 못하는 거. 아까 뭐 힘들다, 이거 이제 그런 말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세 가지 중에 뭐가 힘들어요? 줄리 두 개나 내 것까지 됐어. 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바라는 거.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 말하는 게 진짜 싫어요. 아, 진짜.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걸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상대방한테. 사람은 저는 저녁에 일할 때 혼 좀 잘 나거든요. 그러면 혼낼 사람인데 뭐라 못하면 마치고 차장님한테 면담 신청해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나 너무 힘들다. 근데 그러면 이제 차장님은 우리 입장에서 네가 1년이 됐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말하면 전 항상 그렇지만 차장님 저는 마음을 다해서 다 했다고 그냥 전 그렇게 말하고 힘들다고 그냥 계속 얘기하고 좀 잘 면담을 좀 자주 신청해요. 네, 자 그리고 약간 잘 못한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인지하게 하고 그냥 좋겠다. 전 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그 실수하고 혼나면 죄송하다고 조심하겠다고 하고 또 누가 서운하게 하면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말하기가 불편하면은 저희 뭐 담당 팀장님이나 차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관리자들끼리 관리가 또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루피님 뭐 불편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기 싫으면 그냥 말하지 말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싸웠는데 누구랑? 사랑님이랑 이게 되게 좀 지난주 언제? 지난주 애프터 때 저도 갔었는데 그때 엄청 카페에서 큰소리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사랑님이 전혀 루피님 그런 얘기 안 하고 얘기하니까 좀 의아했는데. 근데 왜 다들 가만히 있었어? 아니 제재님은 무슨 마음이에요? 루피님 그 사랑님 그 얘기를 일단 안 꺼냈고 일이 계속 힘들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때 그래서 많이 힘들었구나 생각을 해서 그 얘기했는데. 근데 그때 뭐 때문에 싸웠어요? 왜 소리를 했어? 아 전혀 몰라. 내 애인이 저런 거 엄청 화날 것 같은데 나는. 아 근데 표정은 그분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아까 저랑 제재를 사랑님이 소개팅을 소개해줬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의미로 밥을 한번 사겠다 그랬는데 그 밥 사는 게 밥 먹자 이랬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밥 먹기 한 몇 시간 전쯤인가? 이제 그 옛날 캐롤님이랑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밥? 이게 지난주 얘기예요. 지난주? 지금 전일 거예요. 둘이 소개팅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됐는데 밥을 사는 거예요? 밥을 아직 안 샀어요. 바쁘다고 계속 미뤘지. 네. 제자랑 시간이 잘 안 나가지고 그래서 하겠다고. 아 나는 그 캐롤님 오는 거 불편하다 뭐 셋이 보자 그랬더니 아니야 같이 보면 안 돼? 그래서 아 그거 싫다 그래서 그날 안 봤어요. 근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제재 통해 저한테 얘기하고 이러길래 지난주에 만난 김에 뭐 할 말 없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되게 뭐 짜증나고 뭐 너만 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화가 안 통하고 자꾸 네가 사과해 약간 이겨먹으려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좀 집단에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엄청 건방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루피님은 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런 태도라서 말하기 싫었던 거예요. 이런 태도라서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넌 사과해야 되고 무슨 대화를 해. 그럼 사과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말이 그렇게 더 느껴지는 거잖아요. 지진이가 무슨 생각해요? 그때 저는 사실 사람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었어요. 왜냐면 너무 대놓고 루피님이 싫어했었고 일단 약속은 잡혔는데 그거를 루피님이 전화해서 캔슬을 낸 거예요. 네, 그런데 몇 시간 전에? 네, 몇 시간 전에 캔슬을 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약속 자체가 뭐 며칠 전부터 되었던 건 아니고 전날에 얘기가 나서 그날 당일에 이제 일요일날 만나기 전 그날 당일에 그렇게 됐던 거였는데 사랑님은 남자친구랑 같이 만나고 싶었던 거였는데 루피님이 그 남자친구 되게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님이 되게 기분이 불쾌했을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루피님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사랑님 입장이었으면 내 남자친구 무시당하는 느낌이 나서 되게 기분 나빴었거든요. 그 사과하라고 했어요, 루피님한테? 사랑님은 사과받고 싶대잖아. 그럼 루피님이 좀 사과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냐고. 먼저 뭐 좀 미안하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루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제 거기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만나면 뭐 이렇게 친근한 척 얘기하고 이러니까 좀 불편하죠. 아, 왜 불편해가지고? 누가 친근한 척? 본인이? 캐롤님이. 아, 캐롤님이 루피님한테? 루피님은 그게 불편하다고? 무시한 게 아니네요. 왜 불편해서 그런 거네요. 남자친구 무시 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는 거예요. 너무 다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짜증났어요. 재밌어요. 약속이 이미 돼 있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아 그럼 거기 맞춰서 이렇게 하자. 그러고 막 이제 제 남자친구는 그럼 이렇게 자기도 이제 서로 불편했었거든요. 그때 집단 한번 왔었고 애프터에서도 좀 불편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풀면 어떨까 하면서 뭐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나는 아 그래서 되게 남자친구가 신경 쓰고 있구나 그래서 다행이다 좋다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캔슬을 딱 나버리니까 진짜 열받는 거예요. 짜증나기도 하고. 우린 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근데 이 과정이 그 전에도 어땠냐면 제재님이 바빠서 계속 이 밥 먹는 약속 계속 미뤄졌었어요. 아까 누나신님이 그랬잖아요. 어? 소개시켜준 지가 언젠데 이제 밥을 먹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제 남자친구는 계속 뭐 이렇게 맨날 미뤄? 근데 나는 이제 제재한테는 그냥 뭐 바쁘니까 그럴 수 있는 섭섭은 했지만 그래 바쁘니까 이제 나도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좀 쌓였던 것 같아. 큰 건 아니어도 그것도 쌓였고 이쪽에서 갑자기 캔슬 맞고 남자친구는 뭐지 나름 노력하는 모습 보여서 나는 되게 좋았는데 이쪽이 너무 몰라주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너무 실망스럽고 화났다고 해야 되나? 얘는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화났고 근데 다시 얘기를 같이 해보는데 나는 루피한테 너무 답답했던 게 뭔가 싸웠을 때 누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거든? 뭐 몇 퍼센트 차이더라도 어쨌든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루피의 주장은 내가 무조건 나는 옳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같아 싫다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옳고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루피가 자기는 옳고 자기가 이겨야 된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화났어요. 루피님 몇 시간 전에 약속 취소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시간 전에 알았어요. 그 남자친구 온다는 거? 근데 약속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됐던 게 아니고 이제 그날 통화로 이러면서. 근데 나는 계속해서 남자친구랑 오겠다고 얘기했잖아. 그 이렇게 됐고 남자친구랑 이렇게 됐다 해서 저는 이제 그냥 통화를 했죠. 근데 둘이 서로 저번에 카페에서 듣기에는 약속 잡을 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오해가 쌓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루피님은 원래 아니 사람이 했으니까 저번에는 계속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 여기는 계속 싫다고 했는데 약속 잡을 때는 서로 그냥 약속만 잡고 오냐 안 오냐 이건 얘기 안 하니까. 왜 루피님이 캐롤님을 불편해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서로 좀 불편해하고 있었죠. 근데 굳이 이렇게 데려갈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근데 나는 그걸 굳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이쪽 커플 나오니까 나도 그냥 커플로 나가고 싶었던 좀 가벼운 마음도 있었고 뭐 알고 있고. 근데 나라면 루피님이라면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란 걸 알려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마음을 무시받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서운했을 것 같아. 근데 이쪽도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이쪽도 나한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 그냥 약간 장난반 이런 식으로. 근데 느끼긴 느꼈어요? 불편을 한다는 거? 아니 그냥 아 조금 불편하거나 이 정도였지. 이렇게까지 약속을 캔슬 놓을 만큼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확실하게 표현을 안 했어요? 제가 좀 사람이 진지하게 안 하긴 했죠. 그럼 서로 잘못했네. 5대5 해. 5대5 안들어. 네. 아 제재님 무슨 생각이야? 난 제재님이 짜증나요. 왜요? 내 사이 이렇게 좀 애매해. 맞다. 저는 근데 루피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가 사랑님 입장에서 기분 나빴을 것 같다고. 그러면 제재님이 루피님한테 나는 좀 정색하고 화내면서 너 그러니까 제재님의 마음을 좀 전달해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얘기 이제 막 하고 안 좋게 갔잖아요. 네, 네. 그러고서 카페에서 이제 유리창으로 사람이 보이니까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이제 뭐 서로 이제 껴안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나랑 눈이 그때 딱 마주쳤잖아. 기억나요? 갈 때요? 갈 때 껴안으로 못 봤어. 눈만 아, 그래요? 저쪽은 등이었어? 나랑 마주쳤어? 아닌데 나 제재랑 마주쳤는데? 어쨌든 그때 나는 루피는 안 보였고 제재를 보면서 어쨌든 나랑 더 직접적인 친구라고 난 생각을 하니까 좀 짜증났어요. 서운한 거 아니야? 서운한 건가? 아 그래 서운도 하고 짜증도 난 것 같아. 맞을게. 제재님 100% 마실이야. 잘해. 알았지? 만약 근데 이제 저희 생각 보기에는 그냥 말 전달을 진짜 잘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해가 쌓이지 네. 않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잘못했나? 아, 나 잘 이해가 안 돼. 나도 아,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짜증나요, 진짜.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제재님이 사랑님한테 아, 근데 루피가 좀 불편해하는 거 같아. 아, 근데 이렇게 그렇게까지 싫은 줄 몰랐어요, 저도. 왜냐면 불편해도 같이 만나가지고 이게 뭐랄까 관계도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님이 그렇게 데리고 나오고 아 그럼 이렇게 만나서 그래 그러면 되겠다 차라리 의사원이라도 할 수 있잖아. 전화를 딱 받고 고비님한테 온데 괜찮아? 같이 볼까? 이런 확인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불편하대요. 불편해서 아 얘기를 좀 똑바로 해. 듣고 싫다고. 그리고 싫은 사람이면 좀 화해 좀 하고 꼭 아빠 이런 거 되게 아빠 같아. 뭐 다 지멋대로 하니. 뭐 화해를 하려고 그래서 불편했던 거 얘기도 안 하고 같이 뭐 이렇게 등반하자 그러는데 그럼 뭐 화해가 풀려요? 나는 아직 응어리가 남아있는데. 그러게. 캐롤님 말하는 거야 지금? 등반 아니 그래서 그날 만나려고 했던 건데 뭔 소리예요? 아니 그분은 만나서 그런 불편한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닌 거 같으니까 그렇게 만나봐야 알지. 알았어. 한 번만 만나봐.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나는 오히려 그래서 그날 만나는 게 참 좋은 일이다라고도 느꼈는데 그리고 캐롤이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막 이런 걸 준비하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나쁜 놈 될 것 같았어 거기서. 아니 원래 나쁜 놈이다. 아니 이미 그 약속을 캔슬해서 너는 이미 나쁜 놈이 됐어. 아니 원래 본성이 좀 나빠 얘가. 아 맞아. 나도 공감이 된다. 근데 사장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별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요?
왜냐면 그날 제가 화나는 이 내 마음을 짜증나는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엄청 그날 노력했거든요. 막 했어요. 막 일부러 더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그리고 내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뭐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런데 그게 아닌데 얼마나 화났는지 얼마나 서운했는지 짜증났는지를 말하고 싶은 건데 그건 못 알아먹고 계속 뭐 이딴 소리 하고. 내가 무슨 마음으로 말하냐고 물어봤더니 약간 네가 먼저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난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어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가지고. 그럼요 사과 좀 하면 안 돼요? 루피? 뭔 소리야 도대체 무슨 소리표야? 마무리하자. 나도 한번 보이긴 했는데 그냥 멋이려니 배꼽티야. 큰 거 입어 큰 거. 배꼽티야. 괜찮아. 마무리들 하세요. 사람 많을 거 어른들 하세요. 짧게 짧게. 저 할게요. 일단 칼리님이 너무 짜증나요. 아예 오지 말지. 왜 계속 늦게 오고 요즘에 더 좀 일찍 와서 왜 웃어요? 아니야 해. 민망하게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찍 와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짜증나요. 그리고 지금 천하님이 그 사랑님이 루피님하고 하고 나서 밴드에 이제 또 사랑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되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계속 그렇게 올리니까 그때 뭐 스플림이나 루더신도 말했는데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계속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관계를 안 맺고 싶은 건지 그냥 보란 듯이 나 잘 지내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해요. 불쾌해요. 얘기하자면 이것만 얘기할게요. 생각할 여가가 있을 만큼 내 생활이 그렇지 않았어요. 잘 맞았진 않는데 그래서 난 이런 얘기를 좀 아까 좀 해주지. 그래. 그리고 저 아까 당근님 얘기해서 그 좀 많이 공감이 됐고 그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주도 했었는데 제가 독립하겠다고 좀 엄마한테 이제 말을 했어요. 10월에 끝나면 600만 원 벌어서 제주도는 얘기 안 했고 독립하겠다 했는데 엄마는 월세 30-40만 원 그걸 왜 내야 되냐고 여기서 4년 해서 전세 해서 그때 벌러가라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계속 엄마도 막 울라 그러고 엄마도 마음 아프고 엄마랑 평생 같이 살자 우리 막둥이랑 평생 같이 살라 했는데 독립한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제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다음 주에 좀 진짜 좀 진지하게 집단들 얘기도 듣고 싶고 좀 이어가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루피님이 좀 답답한 게 저 처음에 올 때쯤에 스플림이랑 갈등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기분은 되게 언짢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뭐예요? 말을 먼저 좀 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아 보여요. 되게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갈등 같은 거 좀 피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랑님도 루피님이 불편해하면 조금이라도 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불편하냐, 진짜 불편하냐, 넌 어떠냐 그런 얘기 없이 좀 강요받은 거라서 더 힘들었고 그러니까 강요했던 거 같아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 말을 더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회사 얘기 나와서 그 얘기가 진짜 힘들었구나 듣고 있었는데 루피님 갈등은 얘기 안 하고 좀 그게 좀 거리가 느껴져요. 나랑 갈등하면 이렇게 회사 얘기 먼저 하고 내 갈등 무시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칼리님 와서 좋아요. 엄청 늦었어. 늦지 마요. 네.
살림 되게 좀, 그러니까 여행님이 진짜 좀 답답하겠다 싶어요. 너무 둔감해. 여자친구가 이 정도 티를 내면 아 이렇게 움직여볼까? 이렇게 좀 방법을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법한데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니까 여행님이 좀 힘들겠다. 왜냐면 관계에서 여행님이 굴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대화한 것만 보면 뭐를 해야 될 것 같아? 10에서 9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 10에서 9을? 저번 주 저는 못 봤지만 예전에 저랑 사랑님이랑 갈등한 적이 있어요. 그때 태준님이 그때 셋이셨을 때 그때 그러니까 루피님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뭘 따지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때 그 사랑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분명해 네가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난 너랑 얘기하고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하겠어 뭔가 약간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좀 그런 마음이 루피님이 들어서 얘기하기 싫었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저는 루피님도 좀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좀 아 그래서 기분이 나빴구나 하면은 좀 기분 나쁘더라도 그래 그때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사과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피님도 뭔가 좀 서운하고 좀 서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래도 워낙 강해서 서로 그래서 되게 좀 서운한 마음이 워낙 강해서 서로 자기 먼저 안 하고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되게 좀 아쉬워요. 저는 누구보다 저는 두 분이 되게 끈끈하게 되게 가깝다고 느끼거든요. 루피님하고 재즈님 다음으로 이제 그만큼 이제 서로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크니까 속상하니까 더 서로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모습은 되게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누구보다 두 분이 좀 서로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일단은 지는 마음이 들어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래 내가 미안했다라고 먼저 얘기 저 루피님이 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루피님이 저번 주에 안 나왔잖아요. 뭐 왜 안 나왔지 되게 궁금했어요. 한 번도 안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좀 아쉽고 전 좀 내심 좀 걱정을 좀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되게 크게 느껴져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아쉬워요. 그리고 저는 칼님이 늦게라도 오셔서 반가워요. 반갑고 전 이런 표정이 되게 좋아요. 웃지 않고. 그리고 저는 귤님이 계속 응급실을 저번 주도 가셨다고. 또 갔어요. 아니, 저번 주 아닌가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구나. 아, 괜찮은가? 걱정돼갖고 네, 궁금했어요. 몸이 괜찮으신지. 그 얘기를 안 하셔서 좀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뭐 따로 들은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때. 그리고 스풀이 좀 신경이 좀 쓰였는데 오늘 그 얘기 들어서 안심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해. 내가 이렇게 거기 앞에 제재님이 거기 이제 누다시님이 뭐 물어봤는데 사랑님이랑 이제 제수님이랑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근데 루피님 편은 안 들고 뭐 사랑님 편을 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루피님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루피님 거기 계속 그 사랑님에 대해서 루피님 제재님에 대해서 보면 거기 안 그렇거든요. 보면 이 집단에서 보면 제재님한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고 보면 막아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좀 지나치다 싶은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오는 것만 있고 가는 것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루피님이 서운할 것 같아서 제재님이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황 자체에서 좀 싫어요. 제재님이 상황 자체에서 싫었고요. 그리고 오늘 당근님이 그 스프링이랑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 대화를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그리고 뭐 저번 주 있었던 이제 스프링님이 그 거기 용기 내셔가지고 거기 그 시울님한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그럴 그 일이 생기면 또 용기 내셔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헛개지고 뭐 이런 게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것도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누다시님이 컵을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고정으로 해가지고 컵을 안 한다든가 뭐 다른 거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문제 같고 좀 어쨌든 내 인상입니다.
성아님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풀어보려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들 잘 모르기도 했고 좀 서운하고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사과하고 싶고 미안해요. 좀 관계보다 뭔가 내가 안 지고 싶었던 게 더 중요한 건가 싶어서 씁쓸했어요. 그것보다 관계가 훨씬 중요한데. 그렇지. 그런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지난주에 안 나왔던 건 그냥 수다님 종결회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수다님이랑 뭔가 별로 없다 싶어서 관계가 그런 마음으로만 안 나왔는데 시윤님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약간 미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따로 지금 카톡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주겠다. 아, 그렇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 나도 그래서 일단 뭐 파랑님이 궁금해해주고 맞추는 걸 뭔가 알아차려주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수플님이 막 여러 피드백을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물어보려고요. 본인에 대한 피드백인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막 어디서 뭔가 좀 평가를 해서 기분 나쁘기도 한데 이해가 안 돼서 뭔가 뭔 말인지 그냥 좀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해. 좀 얘기해볼 생각이에요. 이상한 것 같지. 아 그리고 대신 서운하긴 했어요. 편 안 들어줘서 서운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런 마음이 아닌데 거짓으로 편 들어주는 건 더 싫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아요. 우선은 루피가 내 마음 좀 알아주는 것 같아서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파랑님이 아까 한 말도 그렇고 내가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보다는 내 마음을 좀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화났는지 좀 알아달라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표현을 좀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는 제재가 제재님이 제 편 들어줘서 사실 좋거든요. 그리고 방금 뭐 연인이라고 무조건 마음이 아닌데 편 들어주고 이것도 좀 나도 아니라고 받아봤자 별로라고 생각해서 재진님이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더 확실히. 다른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마저 할게요. 일단 저희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들 이렇게 걱정해주신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고 저는 투명하게 한다고 뭐 월급이라든가 이런 거 다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빚에 관련된 거를 좀 더 신경 써야 되나 그런 생각했고 그리고 당근님이 아까 말씀하신 확실하지 않으면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었는데 뭔가 결과가 어쨌든 간에 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약간 자기 합리화라 그래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더라도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도움이 될 거라고 아까 말해주고 싶었는데 뭐 못 말해줘서 말했고 그리고 아까 사랑님이랑 루피님 이렇게 할 때 재진님도 이제 뭐 어떤 여론이 재진님이 뭐 잘못했다는 식으로 뭔가 해가지고 재진님 표정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가운데 입장에서 저도 이제 친구 소개시켜준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많이 저도 오해되는 말을 많이 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가운데 입장이 되게 힘들 거라고 저 되게 공감 많이 가서 뭔가 힘주고 싶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그냥 해결책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기니까 너무 아까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좀 그걸 또 가져가지 마시고 어차피 루피님이랑 계속 얘기할 테니까 그런 거 계속 얘기하면서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저 얘기할게요. 저. 그 결혼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얼떨결에 하긴 했는데 저는 제 생각만 해서 기대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냥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게 제가 마음이 편하고 더 상처도 안 받고 더 이제 피곤한 생각 안 하려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그리고 모르던 사실 몸을 알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 두 분이 싸우셨는데 오히려 저는 더 끈끈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서로 원하던 게 있었고 생각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서로 기대가 많았거든요. 네,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많으면 싸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제재님이 약간 그냥 제재님을 통해서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 제재님이 힘들게 가운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왜 있어요. 어차피 친한 사이인데 그래 그냥 나한테 전달해주지 마. 그냥 얘기하라고 해요. 직접 얘기하라고 그 하고 본인이 전화했어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오해를 푸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자꾸 이 가운데서 말을 전하다 보면은 더 기분 나빠요. 그런 게 더 오해를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 결혼하면 직접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니까 가운데 끼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다르지 않아요. 해방이다. 왜? 아 진짜 얘기해야 돼. 해방이다 진짜. 아무튼 용기를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솔직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 이게 두 분 결혼 얘기하니까 좀 아, 참 마음이 다를 수 있겠다. 제가 여행님 마음이 좀 많이 공감돼서요. 그냥 어련히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더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사실 수풀님 보면 그 저번 주 했을 때 저희가 영상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대박 이거 어떻게 이거 편집해야 되나 꺼내야 되나 혼자 이 생각을 지금 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올라가니까 근데 그래도 자르고 올리셨겠지 사실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다 올리시길래 아 다 올리시구나 좀 많이 놀랬어요. 어떡하지 앞으로 나머지는 엿먹어봐라 걱정도 됐는데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실 수프님의 마음을 전달한 게 너무 저도 사실 너무 많이 와닿았고 그날 사랑님 하는 말에 되게 마음이 전달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그거는 조금 그랬지만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어요. 많이 아팠고 그리고 루피님이 서운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라서 편에 들어는 주고 싶은데 저는 사랑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됐어가지고 내 남자친구를 누군가 이렇게 무시하면 저도 되게 기분이 나쁘고 정말 화가 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라서 편은 들고 싶었지만 안 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고 그 칼님 저한테 뭐 공주병이라느니 뭐 그 지나가다 지금 뭐 노래 흥얼거니까 노래 별로 못하네요. 그 뭐 전공인데 그만 하이님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저번 주에 본인이 더 공주병 같아서 그래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늦게 오셔가지고 얘기를 못했었고 네. 그래서 마음에 남아있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네. 노래로는 농담하지 마. 노래 엄청 중요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당근님 그리고 그런 얘기 먼저 그러니까 앞에는 못 봤지만 수풍님한테 하니까 아 좋았어요. 확인할 수 있어서 저도 그리고 말을 진짜 좆됐다. 너무 아 저런 생각 하시구나 저분도 네. 안 하시는데 네. 되게 확신에 차서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확신 인생 가는데 근데 그래 보여요. 이상입니다. 저는 제 루피님이랑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니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면 기분이 순간 나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매모호한 입장이라서 뭐라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 그럴 것 같아요. 빈님 입장에서 재활이 빈님 결혼 얘기할 때 사실 제가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냥 그 정도 듣고 제 전에 저번 주에 시은님하고 수다님한테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을 못해 했잖아요. 그 저도 약간 그럴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막 해야지라고 해도 나중에 되면 또 까먹고 그냥 또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이거 또 감안했다가 아 이러면 또 싸우면 안 되는데 또 고민하다가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간변할 것 같다. 아니요, 노력은 하겠지만 계속 이게 또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 같다. 옛날에 원래 했던 그대로 노력을 안 하다 이런 생각도 전에 했었는데 또 와, 이런 게 너무 힘들어. 안변할 것 같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딱 그냥 편한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건 아니고 하면서 들어보면 안변할 것 같다. 진짜 경비동네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진짜. 아 짜증나고 그래서 그럴 때 좀 알려주세요. 누가 알려주세요? 저만 하면 돼요. 저는 당근님이 오늘 저한테 질문해서 좋았어요. 저는 끝. 다 하셨어요, 진짜? 무슨 일 먹을 수 있어요? 설레요. 아, 네. 아, 네. 늦은 것 죄송해요. 아, 요새 제가 조금 에너지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는 게 조금 먹어서 네. 좀 약간 하루하루 처리하듯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옛날에는 막 뭐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 소용없다 약간 그런 느낌 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었어요. 자버려가지고 자포자기 약간 자포자기가 좀 도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제재님이 꼭 루피님 편을 안 들어줘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신박하는 게 너무 싫어요. 차라리 여기다 욕을 대박해. 어?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나도 내 친구가 너 무시하면 나도 너무 화날 것 같다고. 너네 그만 모르냐고. 이렇게라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말했어요. 루피님한테. 왜 오늘 가만히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얼굴 표정 썩어 있는데 난 그래서 이 사람 표정 보면서 난 계속 제재님 쳐다봤어. 근데 제재님은 사랑님만 열심히 신경 쓰고 있는 거야. 가끔 한 번씩 얼굴 쳐다보면서 너무 싫어요. 너무 침묵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 흔들어 놔요. 지난주 못 봤어? 사랑한다면 악역을 해. 불편하더라도 얘기 꺼내줘. 그리고 저는 아까 그래도 여행님이 마무리하시면서 뭐 아까 나눴던 얘기 좀 그렇게 생각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되게 좋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 생각이 되게 컸던 사람이에요. 실망하기 싫으니까 나의 기대 안 하고 저렇게 살았던 시간이 좀 되게 길거든요. 근데 속은 편한데 첫 번째로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외로워해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해서 계속 좀 아까 그래서 이렇게 끈끈해 보인다고 뭐 이렇게 얘기들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햇살님이 힘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좀 많이 그렇게 좀 넘쳐 전 당근님 이렇게 사실은
뭐 이렇게 했다고 막 바뀌진 않아. 그리고 뭐 그래 안 바뀌면 얘기는 해줄 텐데 뭐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보다는 그냥 이렇게 같이 계속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안 바뀔 수 있지 뭐. 안 바뀔 수 있고. 그래요. 아무튼 지난주에 뭐 이렇게 그렇게 일이 있고 나서 수프림이랑 뭐 여러 가지 얘기 좀 했거든요. 네. 수프림도 되게 좀 시울린 걱정도 많이 했고 다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오늘 했던 얘기를 좀 같이 나눴어요. 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되게 확신에 차 보이지만 세상 자체가 불확실한데 어떻게 확신에 차겠어. 그래도 그냥 집단 믿고 관계 믿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뭐 시울리는 그냥 가겠다 하면은 뭐 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뭐 말리겠어. 그래도 뭐 어쨌든 집단원들이 이게 집단이었으니까 만약에 우리 셋이 있었으면 아마 시울리는 갔겠지. 내가 잡아도 이렇게 집단원들이 다 같이 있고 해줘서 전 지난주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하는구나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후기 올려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